여러분, 오늘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3.1 운동이 있었던 101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왜 조선이 일본에게 망했습니까? 이완용이가 조선을 일본에다 팔아넘겼기 때문입니까? 조선이 망한 이유는 당시에 조선 왕조 지도자들이 깊은 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미 동양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룬 강대국으로 변모해 가고 있을 때, 조선의 왕조에서는 일본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후진민족, 문화적으로 열등한 그런 나라로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일본은 문물을 받아들였고, 개화했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를 치고 중국 대륙을 향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선진국 대열에 드는 그러한 강대국으로 변모해 가고 있을 때, 조선 왕조는 쇄국 정책을 펴면서 그런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색 당파 싸움을 하면서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나라를 송두리째 다 넘겨주는, 빼앗기고, 그야말로 비참한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36년을 지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왜 이런 환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왜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되는가? 이런 환란은 왜 왔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두려움에 떨고 그냥 뉴스만 보고 그 가운데서 어쩌나 저쩌냐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제대로 삶에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될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템테이션,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에 빠지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결국 시험에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 완전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하는, 완전히 넘어졌어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대적하면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죠. 근데 이 마귀는 자기가 뭐뿔 달린 모습으로, 나 마귀야 그러면 누구든지 다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데, 아주 교묘하게 역사는, 깨어 있지 않으면은 정신 못 차리면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에 빠지면은 영원한 환란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자신의 신앙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3절 보면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신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 그냥 교회 명패는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죽은 신앙이라고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6절로 17절 보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는 육신적으로는 물질의 풍요 가운데서 영적인 풍요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영적으로 가련하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자기 신앙이 어떤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7절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 요나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로 2절 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결국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배미창에 가서 정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길이 축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 길은 결국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 길은 결국
형통한 길이 될 수 없어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공격으로 시험들게 되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보세요.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할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들은 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 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 포도주를 만들고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됐는데 긴장이 풀려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옷을 벌거벗고 잔 그 모습이 아들들 가운데 누가 보게 됐냐면 함이 보게 됐습니다. 이 함이 자기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결국 너무 망신스러운 자기의 거룩한 모습이 보여진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9장 25절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자기 자식을 저주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긴장이 풀렸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결국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편안할 때 그때 더 긴장하고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6절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어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오셨을 때 정말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장 풀지 말고 정말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고 긴장 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깨어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띠고는 바로 에베소서 6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실 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준비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돼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야 바른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술 회사에 이 광고 계획하는 그 부서의 일을 하는데 이분이 아주 세련된 그 광고 아주 잘 광고를 만들어서 너무 사람들이 그냥 그 술을 꼭 마시도록
그래서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보너스도 받고 막 많은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집사님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술 먹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 회사 술이 다른 회사 술보다 더 나은 건 아닌데 막 광고를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것도 또 더 낫다고 거짓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사님 마음에 말씀이 있잖아요. 예. 어느 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형편없는 보수가 낳는 그런 부서지만은 그하고 상관없는 직종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나는 죽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야 비로소 참된 평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으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니엘 보세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심령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이 어린 아이들이 다 받아서 먹는데 이 어린 다니엘은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상에서 나온 그 진미는 음식은 맛있지만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거죠.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나는 그걸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그렇게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준비된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 여러분, 항상 마음으로 늘 준비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주님께 가 있어야 돼. 허리에 띠를 뜬다는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준비되어져 있는 삶. 그렇게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이 시대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세상의 환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해석해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등불을 켜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35절 말씀 보면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서 있으라는 서 있으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세,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바로 서 있는 자세. 종들의 주인을 섬기는 자세는 서 있는 자세여야 한다. 여러분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제 주인이 잔치집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2경은 저녁 9시예요. 3경은 새벽 3시예요. 그러니까 저녁 9시에서 새벽 3시까지 가장 졸리고 정말 그때 쉴 때예요. 그런데 주인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이 종들은 서서 깨어있었다. 그래가지고 새벽 1시 와도 문을 얼른 열어줬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있어야 돼요. 오늘 3.1운동 101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3.1운동 하면은 누가 제일 떠오릅니까? 유관순 열사, 유관순. 아니 17살 나이에,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태극기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조직적으로 이 만세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봉교회를 설립할 때 개척 멤버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지역의 샤프 선교사님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관순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행동으로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애국심이 어디 있었느냐. 불의를 못 참고 빛의 자녀로 그렇게 자기의 몸을 온전히 살라드릴 수 있는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서서 깨어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18살에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회유와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입만 열면 누가 그렇게 시켰냐고 말만 하면 너 살려줄게. 그런데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고문을 당하다가 맞아서 죽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8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때 하나님 이러한 재앙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용기 있게 한 번이라도 더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서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왜 허비하느냐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제자들조차도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옥합을 붓는 거예요. 깨서 붓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봉사할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헌금할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됐을 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기념비적인 인생이 됐습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하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